회원님들 안녕하세요. 오늘 또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솔로 가수로 돌아온 김재환입니다. 사실 자기 최면으로 나는 긴장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떨리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. 아,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죠. 많이 배웠어요. 정말 많이 배웠어요. 왜냐면 녹음할 때도 그렇고 뭔가 그런 저희 101 했을 때 곡들이 녹음할 때 굉장히 많이 배웠 고요. 또 그때 많이 또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그것을 없애고 싶진 않았습니다. 제가 그때 그 보컬을 없애고 싶지 않고 그때 그 갖고 있던 또 감성이 또 좋아서 그걸 또 그대로 가지고 또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평생 아이돌이고 싶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계속 아이돌이라는 게 이제 어린 친구들의 우상이라는 맞죠? 단어라고 알고 그렇죠. 있는데 그렇게 쭉 그냥 노래 잘하고 음악 잘하는 아이돌이고 싶어요. 계속 성장하는 그리고 뭔가 본보기가 될수 있는 뭔가 제가 지금 잘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나도 할수 있어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. 원원하면서 춤추는 게 너무 재밌어서요. 지금도 춤을 못 끊고 계속 하고 아, 춤을 못 끊고. 네, 못 끊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음악도 제가 원래 싱어송라이터를 꿈꿨을 때 하고 싶었던 음악도 약간 브루노 마스의 그런 펑키한 뭐 그런 블루지한 음악들도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. 그 원원 했을 때 그게 지금 내가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춤도 열심히 흥미 가지고 열심히 할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 들고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하게 또 하고 싶은 거할수 있구나 해서 더 재밌어요. 마음도 편하고 여러 가지 다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팬분들한테도 뭔가 보답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다양하게 다 깊이 있게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